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 아빠의 선물. 안녕하세요, 아빠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사연 라디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약간 이게 사실인가 싶은 사연이긴 한데, 그래도 사실일 수도 있으니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한땀님 배경 그 액계 영상인데요. 그 색도 이쁘고 감촉이 되게 좋아 보일 것 같아요. 토핑도 되게 이쁘네요.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전 남친의 성추행이라고 했는데요. 네,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14살 김보이즈입니다. 전 남친이 있어요. 근데 그 전 남친이 절 엉덩이를 만지고 성폭력을 합니다. 부모님한테는 말하지만 부모님은 안 믿어주어요. 전 남친이 옆반인데 걔가 변태인 것 같고, 그리고 가슴을 만지고 자꾸 합니다. 전 어떻게 하죠? 제가 좀, 이게 사실이면 진짜 심각한 거고, 사실이 아니면 장난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심각한 사연인 것 같아요. 14살이면 중학생 맞죠? 중학교 1학년인 것 같은데요. 사연 보내본 여성분인 것 같은데, 중학생인 여학생이 이런 형태의 그 행위를 당하면 이건 확실히 성폭력이 맞죠.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행동은 당연히 안 할 거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 정말 그 친구가 변태를 떠나서 진짜 나쁜 사람인 거고, 그게 아니라면 둘만 있을 때 이런 행동을 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경우는 솔직히 사연 보낸 분이 정말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뻔히 안 좋은 행동을 하는 친구인 걸 알면서 그런 빌미를 주는 행동을 하면 정말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정말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절대로 그 친구하고 둘만 있는 환경은 절대로 만드시면 안 되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최대한 이게 정말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꼭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도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가짜인 것 같기도 하고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기분이 들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이 친구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정말 기분이 나쁘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분명히 의견 전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도 말씀을 하시고 모두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사실이면 정말 큰일이죠. 이거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김보이님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이 사연 정말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절대로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로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힘내시고요. 본인이 스스로 본인의 소중한 몸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절대로 장난으로라도 이성의 몸을 건든다거나 하는 거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아니면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는 모두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